지난 주말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와 불쾌지수도 아주 높았죠.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쉬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효정 캐스터, 오늘은 한층 선선해진다고요? 네,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지나면서 주말 동안 기승을 부렸던 더위도 식혀갔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선선하게 불면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낮에도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중에는 한 번 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는 5mm의 비가 지날 텐데요. 양은 적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주말 사이 울진 지역에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모처럼 창문 활짝 열고 실내 청소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가오는 여름 채비도 부지런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